그 정도면 어르신 며칠 잡어요? 하이템 먹으려 먹고 막 뺏기 먹으려 먹고 작년에는 많이 잡수시더니 그건 연년 뜯잖아 그 술만 뜯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그때 올라왔다 내려갈 때 어르신이 갖다 먹으러 한 주먹 줬었잖아요. 야, 그때는 그 좋을 때 그때 먹긴 먹었는데요 얼마나 쓴 맛이 나는지 그때 또 뭐가 좋은데 그래도 식었던데요. 그래갖고 본래 씹어하는 건 그래 식었다 씹어하는 게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웃에 있는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니 우와도 식어요. 나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많이 먹었지 막 장에다 막 비벼먹고 그랬다 하더라고요. 그거를 그 장은 못해야지. 예, 된장에다가 예, 된장 묻히고 그 먹이 안 하면 그 섰다가 넣어야 돼요. 그 할머니 잡수더라고요. 저는 어느 것도 먹기 좀 조금 쉬고 조금 먹다 할머니 다 드렸어요. 그거 먹고 그거 먹고 그다 뭐냐면 섰다가 넣어야 돼. 우리 사는데도 그 이게 많더라고요. 근데 사람들이 안 먹어요 식었다고. 뭐 안 먹더라고요. 씨발로 그냥 안 받아 먹는 게지. 요새 아들 전부 이 안 먹어요. 그 식은 거 누가 먹습니까? 아무도 안 먹어. 이 먹으면 반반이 있어. 식은 맛이 있을 거야. 그놈 이 밥을 겨져 넘어간다. 시공 그 밥맛이 좋죠 시공 그 그래가 이제 시마는 그래 밥맛은 뭔겨 이 개미는 이제 이 사포를 보고 시바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번에 제가 올라왔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컸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컸구만요. 아, 요새는 이 같은 경우는 가는 게 크지 이건 노르그만 뭐지 말랑만 해놓고 다 먹는 게 아까 어르신 말씀하신 때 그 꽃대도 먹는다고 그러셨잖아요. 꽃도 그냥 먹는 거. 꽃이 누런 건 떠내야 되지. 누런 배도 간격입니다. 그럼 이거 제일 빨리 먹는구만요. 예, 빨리 먹죠. 몸에 이러면 이제 쓴바오도 계란 먹고 이러는데. 그러니까 쓴바오 올라오기 전에 먼저 먹잖아요. 이거. 쓴바오는 이렇게 이 소그라치기 말하면 뽑아가 뿌리하고 그걸 전체를 먹거든요. 뿌리하고도. 우리 아버지 그 재래가 있거든 소금 재래가 그러면 되라고 그것도 소금 재래겠지. 이거는 소금에 안 절입니까? 이거는 소금 안 절고 삶아가지고는 예 뭐지 이제 좀 뜨거워가지고는 뭐지 된장을 묻혀 먹어. 작년에 보니 어르신 건 물에다 담궈놓더구만요. 그거가 돼요 독이거든요. 아 물에다 우려갖고 예. 독이기 때문에 우려는 안 됩니다. 뭐 안 씻으려면 한 사날 이상 우거야 돼요. 뭐 보통 뭐 아까 말해도 너무 그 매번은 이 그야로 네 삼아 뭐 뒤져가지고는 제다 못해가 지대요. 어르신 매부 되시는 분이요? 예 그래가지고 그만 먹어요. 그거 저 쓸 텐데 그럼 그게 재물돼가지고 재는 무슨 재물돼 독이 다 빠진다. 그 나무 떼고 나서 제일 끓여내갖고 이제 뭐지 끓여가지고 그다음 내가 묻기 뭐냐 기다리고 그럼 재물 다 빠져 뭐지 그게 뭐 그만 뭐지 뒤지고 그런 거거든요.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? 살아있죠. 그 연세가 그분은 어떻게 되십니까? 내보다는 뭐지 7살 아래입니다. 7살요? 뭐지 무인생이거든요. 난 뭐지 가던 7살 아래 녹이면 저 앞에 산 저놈은 되네. 저놈이지. 네. 그 산골 쪽으로 살아요. 그 동상이 나가 다 먹었어. 그냥 녹이 보동에 사네요. 보동. 예, 그 녹음이지. 그거는. 그거는 논도 있을 건데. 논이 저 아래 세월이 이제 곱장이 없습니다. 그건 뭐 집 앞에까지 자동차 들어갈 테고 뭐. 자고 들어가죠. 뭐 버스가 이제 대권이 올라요. 둘다리가 한쪽에 올라오죠. 여기나 버스 안 들어오지 뭐 지금. 오늘 그 버스 오면 이제 시내 버스 안으로 들어오면 된거예요. 지금 뭐 버스 다 들어오고 뭐. 그 외에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 버스 생겼습니다. 예, 노곡면이잖아요. 노곡면이죠. 이래가면 이제 저녁에 내려가지고. 어르신 올해 이거 처음
어린 춤이죠. 춤이죠. 안도 두드려서 모르니까 안 듣지. 요즘 날 제가 올라왔을 땐 너무 어렸었고. 요새는 안도 먹고 안 되니까 안 떠는 먹고 요새는 그냥 고기만 먹어. 근데 삼아가 내 머리가 우아가 또 뭐가 이게 이게 많은 것 같아도 물에다 끓여놓으면요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쟤도 못 먹게 덕분에 또 아니 요새 큰 인간 보다 이 삶을 때도 네 서운하게 삶을 냅니다. 저게 너무 끓이지 말고요. 이걸 막 이 뭐지 묻혀 놓으면요 예 대원에 바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. 아 너무 삶으면 안 되는구나. 이 먹으면 이 바삭한 맛이 있어야지. 바삭한 맛. 그럼 어르신 말씀 좀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야 예, 된다는 말씀. 지붕이 대구에 아삭한 맛이 있어야 지우게 납니다. 대구 삶도 지워요. 그럼 오래 삶을수록 더 쓴맛이 나는구만요. 이건 자태끌 물에다가 100도를 전부다 뒤집으면 됩니다. 아, 살짝 데치듯이요. 예, 다들 기적은 뭐이니 불쌈은 또 쉬워요. 대우쌈은 쉬웠다니까나. 이 물이 팍팍 끓을 때 넣어가면 이런 뒤척을 끊어야 돼. 아, 치 저기 끓는 물에 그냥 넣자마자? 여태 막 물이 팍팍 끓으면 좀 이런 끊어야 됩니다. 이 대구에 벗은 물이 전에 끊어야 돼. 삶는 게 아니구나. 그래가지고 푹 삶지 않아야죠. 그래서 어르신은 이거 잡수면 밥맛이 좋아진다 그러셨잖아요. 야, 죽으면 밥이 좋죠. 밥은 밥이 먹히는 걸 먹으면 잘 먹어요. 요새는 안 좋게 뜯을 시기는 안 돼. 이거 앞으로 한 두 달은 잡수죠? 뭐요? 이거 지금 괴물이요. 이건 뭐 금방 뭐 살 내놓고 뭐. 아니요 앞으로 저 또 아, 올라오는 두 달 이상 먹죠. 저기 꽃이 필 때까지 먹어요. 작년에 보니까 초여름까지 잡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꽃이 필 때까지 먹는다고. 꽃이 뭐 여름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이 펴도 꽃도 내베르고 예 싸먹으면 됩니다. 그건 너무 억세가 그래 뭐 그때는 그거 장투 이런 게 소에 이런 거 많이 남잖아. 관두죠. 이거 끝나면 소에 이런 거 먹거든요. 사골이가 사골이 뭐 이런 것도 먹고.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제 뭐지 누런 좀 다 내비는데 안 좋은 게 보통이.